국민을 졸로하는 윤석열의 폭주가 끝을 모릅니다. 증거를 대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겁박 형태가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당 선대위 측의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된 것입니다. 대화에는 고발장, 증거 자료를 쓸 SNS 화면, 제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바로 손중성 검사입니다.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주고받는 대화방 폭파를 요청하면서 본인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거를 대라는 윤석열 후보, 그 앞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인에게 어떤 혐의라도 있다면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국민을 협박하며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가 쓸 법한 말, 과연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입니까? 지난 6월 대선 출마 당시 윤 후보는 권력기관 사유화를 비판하며 법 앞에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의 부메랑은 윤 후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가 연루된 처가리 스크부터 최근 터진 고발 사주 의혹까지 국민께 추석을 앞두고 의혹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하는 윤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윤 후보가 있습니다. 윤 후보의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태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